자, 대선 레이스가 달아오를수록 대권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윤전 총장이 중견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윤전 총장은 접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악의적인 오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골프 접대 의혹 보도, 글쎄요. 이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고 윤전 총장은 아예 그런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0년 전이고요. 10년 전에는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건설사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전력들은 있는데 그 담당 수사팀에 윤석열 전 총장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도 성립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특별히 위법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문제는 윤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공정과 그렇죠. 상식, 굉장히 떳떳하게 공직 생활을 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국민들에게 이런 보도가 비춰지면 건설회장과 그러니까 식사, 골프를 친 것까지는 인정을 했거든요. 다만 비용은 내가 냈다라는 게윤전 총장의 해명이라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설회장 회장과 검사의 모임이 적절하냐, 도의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은 검사들의 스캔들 문제, 그러니까 스폰서 문제, 네. 굉장히 과거에 문제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혹여라도 거기까지 생각이 확장돼서 나갈 겨를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골프도 쳤고 식사도 했지만 비용은 내가 냈다라는 해명이 선뜻 그랬을 것이다라고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인 오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좀더 구체적인 해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데 골프나 이런 것들을 쳤고, 특히 이 일정표에 적혀 있는 게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자가 틀리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최근 10년 동안은 골프를 치지 않았고, 골프 비용도 본인 냈다라고 이제 본인이 어제 명확하게 밝히긴 했는데요.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도 윤전 총장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실까요? 제가 2010년에 중수 이과장군 이후로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스카이 72 골프장 알지요? 인천 영종도에 있는. 네네. 거기에 몇번 가셨습니까? 글쎄, 뭐, 골프 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그래도 기억나진 잘 알고 않습니다. 있잖아요. 가서 라운딩 한건 사실이죠. 여기는 이제 공항 가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데고, 제가 거기 간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2010년 중수부에 근무한 이후에는 네.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래도 전혀 안친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수부에 제가 임하면서도. 중수 이과장을 가면서 채를 다 후배들을 주고 골프채가 없었습니다. 네. 저 당시에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공격을 하던 그 당시에 이제 입장을 얘기를 들은 건데, 글쎄요. 일단 중수부 시절에는 골프채 자체를 아예 후배들을 줘버리고 거의 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011년 정도면 중수 이과장을 할 네. 때인데, 그리고 실제 주임 검사로 이제 그 특수 사건들을 할 때인데, 윤석열 전 총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워낙 그런 네. 들은 얘기들이 있는 거죠, 법조에서. 얻어먹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잘 쓰고, 뭐, 그러니까 결혼할 때 2천만 원이 재산이 전부였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성향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 할 때, 이런 거 못하겠다고 다시 검찰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성향 자체가 좀뭐 그렇게 스폰서를 두고 그랬던 검사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방방문을 윤 총장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 네. 가장 못 찾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이런 뭐 뒷돈 받고 스폰서 있고 이런 검사는 나는 아니다. 그런 오해는 정말 나는 못 참는다. 이런 좀 그런 강박도 있는 게 아닌가, 이 반박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네. 또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묻고 싶어요. 검사가 건설에서 회장하고, 이른바 사람들하고 모임 만들어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서부터 질문이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부인과 그 다음에 장모하고도 지금 연결되는, 조모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네. 것인데, 그러니까 윤전 총장이, 아, 나는 골프 친 기억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뭉개지 말고, 네네.
좀 더 자신들이 자신이 부패 안판이라고 현 정부를 네. 공격했잖아요. 그 칼날이 자기한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